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영입니다. 아, 보건당국에서는 이걸 문제 없다고 그랬다는데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유선님 그리고 감동욱님 외에 많은 분들은 다른 항공사도 조사해 주세요. 예, 이게 진짜 쓱쓱쓱 닦기만 하면 볼펜까지도 지워질 정도로 강력한 약품이라면 다른 항공사에서도 쓸 가능성은 없는지 좀 조사해 달라 이러셨고요. 그 대한항공 이명희 씨, 예,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 영상을 전재현 씨는 보셨네요. 아니 그 폭행의 원인이 이명희 씨를 못 알아보고 할머니라고 불러서였다니 진짜 삼류영화보다 못하네요. 이런 문자가 여기서 제 웃음은 기막힌 웃음입니다. 예, 오늘 뉴스닥 일단 두 분 인사 나누고 얘기 더 이어가 보죠. 오늘 뉴스닥 두 패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용진입니다. 전유옥 작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으셨어요? 아까 그 영상 소리하고 동영상 네. 어떠셨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정말 완벽한 조폭 패밀리다. 이거는 글쎄요. 어떤 분이 웃으면서 그래요. 네, 할머니라고 부른 게 잘못이다. 아줌마라고 불렀으면 저렇게 화를 안 냈을 거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줌마라고 불렀어도 저렇게 화를 냈을 것 같고. 아가씨는 괜찮았을까요? 아가씨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판타지 막장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야. 제가 보기에는 예. 저거는 진짜 놀랍다. 놀랍다. 아무리 그래도 물론 딸도 보고 첫째 딸 막내 딸 다 봤지만은 그래도 놀랍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네. 조연아 씨 땅콩형 사건이 났을 때 그 예. 집안에서 조연아가 그래도 제일 멀쩡하다는 그런 시중의 얘기가 있었어요. 소문이 살짝 돌았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되나 그랬는데 말이 아, 그 말 소문이 사실이었다는 게 점점 확인이 돼서 맞아요. 이건 슬픈 일이고 그리고 됩니까?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거 예. 대한민국의 기업들 되게 훌륭해요. 국제적인 경쟁력도 있고요. 재벌이라고 해서 욕하는 게 아니라 예. 재벌 대기업 잘 나가고 우리 경제를 위해서 복무할 수 있으려면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 재벌 대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가 바로 오너 리스크다. 오너 리스크. 재벌 총수 일가가 바로 우리 기업들의 가장 큰 위험 요소다라고 하는 점을 좀 분명히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인식하고요. 예, 예. 이렇게 완전히 드러내놓고 막장 드라마처럼 하는 재벌 총수 일가도 있지만 예. 은근히 기업을 못 살게 구는 분들도 많고요. 아, 드러내놓고는 아니어도 네, 은근히.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본인의 기업 경영 능력을 전혀 확인된 적이 없는데 아하. 그저 할아버지하고 DNA 구조가 같고 예. 아버지하고 DNA 구조 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벌 3세, 4세들이 이렇게 재벌 대기업들을 운영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건 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리 예의 바르다고 해도. 그럼요. 예의 바르다고 해도 위험한 예의 바르게 뇌물 갖다 주고 예의 바르게 정경유착하고 이런 아하. 사람 우리가 자주 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의 바르게 폭행하기도 하고 예의 바르게 노조를 경영 노조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유. 노조 결성을 방해하는 행위들 예, 이건 예. 반드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서도 사회적으로 제거해 나가야 될 위험 요소다. 청취자 양승성 님은 정말 부모가 잘해야 자식들이 본받는다는 얘기가 딱 맞다. 정말 맞아요. 이번 건 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모든 있었어요. 부모가 아마 내 자신의 모습을 겸허하게 봤을 거예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이 저렇게 된다면. 아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문자가 막 쏟아지는 와중인데 알겠습니다. 저 하나 또 한 가지만 좀 여쭙고 상한가 가고 싶은 게 지금 경찰이 이 일가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건 밀수 혐의입니다. 예. 그리고 뭐 관세포탈 밀수 이 혐의인데 화물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그 비행기 부품을 수입하는 그 화물칸에다가 자기들의 명품을 넣어가지고 들여왔다는 거죠 지금 의심되는 게.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대한항공이니까 그런 방법이 가능했겠지만 다른 특권층들 사회 특권층들은 혹시 이 밀수로부터 자유로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급지 밀수 작전이 어떤 거냐면요. 예. 밀수라기보다는 고급진 돈세탁. 해외 그 지사. 예. 그다음에 법인들을 통해서 돈세탁하고 그걸 가지고서 어떤 그 비자금으로 활용하고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총수 일가들이 하는 걸 보면 아주 거칠고 둔탁해요. 예. 이 양반들이 예. 그냥 대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예. 수사 당국이 들어가면 그냥 잡힙니다. 아하.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에 있었던 확인됐었던 한남동 일가의 재벌 총수들의 예. 그 집 인테리어 비용을 회사에 이렇게 떠넘겼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저 한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이분들은
그냥 그 칼 호텔 짓는 데다가 자기들 자기 집안의 이탈리아 그 저기 욕조 타일 이런 거 갖다 바르는 거를 그 회사 호텔 짓는 데다 갖다 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아주 독특하게 다르게 또 했어서 수사를 더 깊이 들어가고 광범위하게 들어가야 됐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그래요. 비일비재구나. 그리고 더 은밀하게 진행하고 더 치밀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이거는 뭐 짐작 가능합니다. 그럼. 김현정 앵커가 이제 물어보신 예, 그 예. 밀수 그다음에 탈세 예.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국회의원 때도 이렇게 보면 국회의원 짐은 굉장히 빨리 나오고 뭐 이렇게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일반인 국회의원 아니 그게 아니라 밀수범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면 아니 아니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싶으셨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사실은 아니, 왜냐면 근데 국회의원들은 사실은요 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품을 살 수도 없어요. 아하. 그리고 또 명품을 살 이렇게 그 기력이 없고 그 왜냐하면 저는 돈이 없어요. 네. 돈이 없어요.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저는 이제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사진 못하지만 그래도 구경은 했어요. 예, 이제 면세점 같은데 구경하는 거야 돈 들어 네. 뭐. 아이쇼. 근데 그래도 이제 언젠가는 뭐 이런 이제 여자들 심리도 있고 근데 이제는 국회의원이 되고 그러면 어디 가서 구경만 해도 사진 찍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거 못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가 마음을 먹으면은 거의 짐을 그렇게 세밀하게 안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그렇게 이제 뭐 VIP들이 이렇게 따로 오는 게 있다. 이건 국회의원 말고 돈도 있고 권력도 예, 있는 사람들에게. VIP 통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밀수의 그 혐의가 이제 소문이 들은 경우 들었던 이제 정치인도 있었고 났던 정치인도 있고 그다음에 탈세는 굉장히 예. 중요한 겁니다. 예, 예. 알카포네가 그렇게 많은 흉악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예. 결국 걸린 거는 탈세로 걸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국회의원 갔다가 알카포네 가니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 탈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엄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요. 엄하게 세금은 뭐냐 네. 나눔입니다. 맞습니다.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나눠서 괜히 자선사업 요란하게 할 것 없이 예. 세금만 따박따박 내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탈세 문제는 이번에 엄중히 다루기를. 네. 자, 하여튼 두 분하고 얘기 시작하면 지금 상한가 하한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10분 갔어요. 이 두 분과 함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이번 주는 상한가부터 들어가 볼까요. 박용진 의원님. 네, 저는 대북 확성기를 대북 상한가를 확성기가 오늘 상한가. 전효옥 작가님, 저는 이재명 시장, 이재명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이제 뽑혔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놀랐습니다. 후보네요. 이재명 네. 후보. 우선 박 의원님, 네. 대북 확성기, 확성기를 남과 북이 다 끄기로 어제 약속했잖아요. 예. 그러면 확성기 입장에선 하한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자기 역할을 다한 존재는. 가장 아름다우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요. 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예. 꼭 필요 없는데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필요 병원, 그다음에 군대, 없었으면 좋겠는데 감옥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없었으면 좋은 거죠. 아프지 그러니까 않으면 좋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없어서 자기 존재를 다한 병원이 사라졌다.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범죄가 없어서 잡아가둘 감옥도 필요 없어 사라졌다. 예. 이제 더 이상 전쟁 위험이 없어서 군대도 필요 없어서 사라졌다. 이거 가장 아름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꼭 필요한 존재들이었었는데 이제 사라지는 거죠. 대북확성기가 이른바 우리와 북과 사이에서 이 체제 갈등을 예.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었고요. 맞아요. 지난번 뭐 남북 간의 갈등이 고조될 때는 설치하고 괜찮을 때는 사라지고 그거. 있는데 이제 없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라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한반도에 봄만 가득하고 꽃길만 가득하고 대북확성기는 돌아오지 말고 수명을 다한 우리 이장님들의 확성기 그걸로 대체해서 거기서 열심히 일해라 이런 생각입니다. 예, 각 시골로 가서 예. 거기서 네 몫을 다해라. 그럼요. 대북확성기야 예. 돌아오지 말아라. 제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예. 정말 좋은 성과 나고요. 그 연이은 북미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 영구적 평화를 좀 심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대북확성기는 네 역할 다 했으니까 상한가. 예, 네, 작가님. 시인 같지 않아요? 오늘 박용진 의원님이. 오늘 준비 많이 했어요. 미투. 확성기 상한가. 뭐 이거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 네, 시인 같다는데 미투. 예, 맞습니다. 대북 확성기. 전효옥 작가님이 이재명 후보를 상한가로. 네. 당연히 지금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됐으니까 상한가 맞네요. 상한가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경선 흥행을 걱정했죠. 너무나 뻔하고. 응?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살아나질 않는다 이 정도였는데 네. 경기지사 경선의 경우는 네. 경선 흥행이 아니라 경선 혈전이었어요. 아 맞아요. 네. 누굽니까? 치열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삼철로 부리는 전해철 후보가 이제 나섰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기 좋은 소재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음흠. 일단 해경군 김씨 사건이라든가 예. 또 두 번째 이제 김사랑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걸 둘러싸고 이동영 씨하고 권순욱 씨하고 온라인에서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나는 이제 썰전을 벌였어요. 팟캐스트 대첩이 벌어졌죠. 그렇죠. 이런 와중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작은 것부터 굉장히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경선까지는 전해철이 휘몰아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50%의 당원 투표는 전해철 후보가 엄청 앞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전문가들하고 사이에도 나왔는데 예. 거의 압도적이지 않았습니까? 이제 초반에 이제 딱 평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재명이라는 이제 정치인이 갖고 있는 굉장한 생존 능력, 특히 극한 상황에서도 예. 생존 능력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지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독을, 그러니까 독을 품고 있는 보거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독을 품은 네. 보거다. 그런데 보거는 어떤 저기 음식이냐. 아니, 저는 근데 지금 이재명 시장을 보거에 비유한 거 처음 들었는데. 그래요? 전 작가님이 지어내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시군요. 근데 이 보고 복요리라는 게 일본에서는 어떠냐면은 이 남녀가 복요리를 먹고 있다 이러면은 아, 저 남녀는 지금 막 사귀려고 하고 아, 그래요? 그래요? 남자가 여자한테 엄청 이제 공을 들이고 있다. 공을 들이고 있다. 왜요? 왜요? 너무 비싼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아, 왜냐하면 복어는 네. 이 준비된 그 면허를 가진 조리사만이 그렇죠. 할 수가 그렇죠. 있어요.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을 품고 있는 복어는 좀 무섭긴 하지만 독을 딱 제거한 보고라는 거는 굉장한 궁극의 최상의 음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한 우리가 후보에 대해서 예, 예. 굉장히 이제 주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예. 결선 투표까지는 안 왔는데 지금도 앙금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열렬 지지하는 층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이재명보다는 차라리 남경필을 뽑자. 이런 게 온라인에서도 나올 정도라고. 아, 민주당원인데. 그렇죠. 나는 차라리 남경필 후보를 뽑겠다. 그게 이제 문재인 뽑겠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와요. 굉장히 많이 SNS상에? 올라와 있어요. 네, 그래서 아. 제가 앙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과연 이것을 이제 또 이재명 그 이 후보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관전 포인트 흥미진진하고 대단한 경쟁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봐야 되죠. 물론 경쟁력의 이유는 있습니다만 자.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저께 전해철 의원을 봤거든요. 만나셨어요. 예, 이제 본인도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전 작가님이 말씀하신 네. 이런 앙금이 많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큰 호프집을 하나 빌려서 예. 양쪽에 열렬 지지자들 다 모아놓고 그러게. 한번 이렇게 털어야 되겠다. 아 그런 얘기 전해철 의원이 전해철 이재명 의원이. 시장이 한 게 아니라 예, 전해철 의원이 얘기를 하면서 아 이게 상처가 너무 깊어서 걱정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선수로 뛰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저런 예. 우려를 다 보고 있고요. 예. 또 이제 우리 전지적 작가 시점에 전 작가님은 원세대 끝났다고 하지만 실제 당원 투표에서는 예. 얼마 차이가 안 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문제를 전해철 의원도 우려를 하시고 또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도 우려를 하셔서 이런 해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게다가 네, 우리 전해철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예. 그래서 먼저 전화를 해서 예. 축하한다 얘기도 하시고 그래요, 그래요. 잘 이끌어보자. 그리고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복무하겠다라고 예, 하는 예. 의지를 뭐 주변에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원들이 이거 걱정은 안 해요 혹시? 그러니까 이게 해경군 김씨 문제가 네. 완전히 해소가 된 상태에서 이재명 시장이 본선에 오른 게 아니라 경선에서 네.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수사 중이잖아요. 네. 결론이 네.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 걱정은 안 하세요? 뭐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한데요. 선수 선발해서 이제 가고 있는 마당이니까 우리 당 안에서의 네.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우리 전해철 의원의 굿 아이디어. 호프집 회동 뭐 이렇게 그 살풀이 이런 걸 한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에요. 호프집 살풀이 그거 하면은 그럼 남경필 후보하고 만났을 때
만났을 때 이때 경쟁력은 어떻게 보세요? 전 작가님은 제가 보기에는 뭐 남경필 후보는 쉽게 이길 거라고 봐요. 쉽게 이길 거라고 그런데 보세요. 이제 남경필 후보로서는 굉장히 네. 좋은 상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요? 왜냐하면은 네거티브로 이제 선거를 치르지 않고 음흠. 말하자면 정책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뭐 이렇게 뭐 주고받으면은 더 복잡한 그 후보들이니까 그런 점에서 양쪽이 와. 다 복잡해서 네. 아니 뭐 그냥 그렇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예. 글쎄요. 그 민주당 경선을 그 이 결선까지 안 갔던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이제 저희가 이재명 후보한테는 반드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재명 후보를 이제 여러 토론 프로에서 봤는데 예, 예.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이렇게 극해요. 그 표현들이 격렬한 사람이 뜨거 사이다로 별명이 원래 사이다라기보다는 너무 뜨거워서 어떻게 보면 좀 데일 것 같은 뜨거운 사이다. 어, 맞아요. 뜨거운 사이다예요. 그랬는데 사이다. 또 하나는 보면은 그분의 이제 일생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자서전을 읽어 보면은 나라면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 그 11살의 노동자로 몰려 가지고 예, 공장에서 예. 정말 맞아가면서 일하면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제가 굉장히 저기 그런 점에서 감동을 했어요. 약간 팬 같은 느낌. 아니 절대로 팬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죠. 저는 그런 제 타입은 아니죠. 스타일은. 우리 송사래를 치어가면서까지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압도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아서 결선까지 안 가는가. 그거는 이재명 시장의 실적에 대해서 목마른 그 유권자들의 그 성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다 알아. 그렇지만은 좀 일 좀 확실하게 할 후보가 필요해. 그걸 밀어준 거 아니냐. 지사가 필요해. 이런 어떤 실적에 대한 예. 그 갈증. 이게 이제 원인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이죠. 지자체장 후보 중에 민주당 대선 네. 주자급이 여럿 있어요. 지금 네. 말씀하신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 그렇죠. 아, 그렇죠. 그리고 김경수 의원, 그렇죠. 예, 이번에 예. 당선되면 지사 후보로 나가기로 했으니까 예, 예. 이번에 당선되면 대선 주자급으로 훅 뛰는 거 맞죠, 김경수 그렇죠. 의원도. 그런데 이제 대선 주자급이라고 하는 거하고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른 예. 거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의원과 또 많은 뭐 또 김경수 의원을 비롯한 다른 많은 의원들이 얼마든지 그 대선 주자로 성장할 수 있는 자질. 다 갖추고 있고요. 게다가 이 대선 주자가 꼭 거쳐야 된다고 하는 이 담금질. 지금 담금질을 당하고 있잖아요. 아. 네, 김경수 의원은 제가 볼 땐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정말 이 작은 부스러기 뭐 하나만 나타나도 막 대서특필이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경남 선거에 집중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금질이 우리 그 김경수 의원을 강철로 만들어낼 거다. 자, 뭐 이 당금질은 지금 이재명 시장도 만만치 않고 이미 다 당했잖아요. 대선 주자라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누구지 하는 사람들이 대선에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들에게 인지도가 적어도 9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정도는 안 된다. 박원순과 이재명이겠죠. 뭐. 아, 그래요. 지금 뭐. 모든 언론에 김경수 이름이 최고 유명하지 없어요. 않아요 지금은? 근데 이제 인지도로 붙이면 제가 볼 때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제 경남지사에서 이제 성공하느냐 이 문제인데 지금 간단치 않대요. 제가 물어보니까 저기요 일단 네. 제가 아까 하한가를 두 분이 뭐 골라오셨나 보니까 한 분이 김경수 의원을 하한가로 골라오셨던데 저요 당연히 전용욱 작가시겠죠. 네. 전용욱 작가님 하한가 네. 박용진 네. 의원님 하한가 누굽니까? 저는 이주민 네, 서울경찰청장 두 분 다 드루킹 사건이군요. 그렇죠. 그 연관이군요. 네. 자, 그럼 요 하한가로 가보겠습니다. 아, 김경수 의원 얘기 나온 김에 네. 전 작가님은 그럼 이 상황에서 이 선거판 네. 어떻게 보세요? 경남지사 선거판. 그 제가 경남 쪽에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전당에서 알던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예, 예. 이 바람이 약간씩 저기 미풍이라도 솔솔 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썰렁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역전 그 정말 그 극한의 선수가 이재명이라면 선거에 또 선수가 김태호예요. 아, 이분은 간단치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나선 그렇죠. 김태호 전 지사. 아, 아줌매 올드보이와 심더 이러면서 이제 다니는데 손을 턱 잡으면서 그렇죠. 시장 통해 가서 예. 그리고 아재 응? 제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올드보이라고 카대요. 뭐 이러면서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데요.
굉장히 넉살 좋은 스타일이시군요. 아니, 그분 겉으로 좋죠. 보기에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굉장히 넉살이 좋고 그다음에 선거나 바닥을 훑는 그런 능력이 아주 탁월해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만만치 않다. 네네. 네. 아, 지금 미풍이 솔솔 불고 있대요. 김태호 네. 풍이. 그러니까 그게 그쪽 얘기니까 우리가 뭐 100% 신뢰할 수는 없겠으나. 그렇죠. 그 당 얘기니까. 그러나 이번에 나온 조사를 보면 굉장히 좁혀지지 않았습니까? 자, 박용진 의원님. 지금 당 안에서 네. 느끼는 위협, 위기감 같은 건 어때요? 아, 전에 비하면 드루킹 사건 있기 전에 비하면 참 큰일이죠. 그러나 원래 경남과 부산 예. PK 지역이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예. 김경수 후보를 투입하면 김경수 의원을 투입하면 필승 카드다. 이게 아니었어요. 김경수를 넣어봐야 해볼 만하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엄청, 네, 엄청난 희생을 김경수 의원이 각오를 하고 이제 간 겁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김태호 후보가 만만치 않아요. 네. 이미 뭐 지난 그 보궐선거 때 확인했던 것처럼 바닥을 쓸고 댕기면서 하는 선거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이 좀 넓죠. 이번에 다 쓸고 댕기긴 시간이 만만치는 않을 거고. 빗자루가 좀. 예, 예. 네. 그리고 어쨌든 김경수 의원이 갖고 있는 에너지. 정말 그 따뜻한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것이 넉살 좋은 김태호냐 사람 좋은 김경수냐 요걸로 잘 갈 것 같아요. 우리 밥 싸게 4개 해요. 예? 네? 하죠 뭐. 전에는 사주신다더니 이제는 4개 하자고 그러시는데. 제가 원래 4개를 좋아해요. 오케이. 제가 4개 그러면 김경수 의원 가능성 보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보시는 아니, 거고. 이길 거라고 봐요. 이길 거라고. 네. 전희옥 작가님은 사실상 어렵다 보시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 이번에 김경수 의원이 저는 이 드루킹 사건이 터졌을 네. 때 네. 대처하는 걸 보고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왜요? 위기가 터졌을 때는 첫 단추. 즉 처음에 어떻게 발언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는 일방적인 관계였다. 그러다가 다음 날은 또 뒤집어가지고 말하자면은 뭐 주고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보좌관 관계도 그렇고 문제는 말을 뒤집으면 안 되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한 가지를 위기 상황에서는 밀고 나가야 돼요. 자, 지금 말 뒤집은 겁니까 박용진 의원님? 김경수 의원 대처하는 과정에서? 말을 뒤집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를 분명하지 못하게 한 건 맞죠. 그래서 그러나 사실은 그래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기본적으로. 그런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말 뒤집었다, 뭐 거짓말했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씌워진 게 너무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만큼씩을 이제 대답을 물어보는 하는 만큼만 대답하다 예, 보니까 예, 마치 예, 뒤집는 그렇죠. 것처럼 보여진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예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저그 전 작가님하고 저처럼 예. 대변인을 해본 사람들, 예. 오랫도록 이런 역할을 해본 사람들은 예. 아 이걸 이만큼을 가서 정리를 하는 것이 예. 나중에 더 말썽이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뭐 먹었어? 그러면 뭐 먹었는지만 대답하죠. 그 재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질문만 대답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김경수 의원에게 그거를 다 책임지도록 그 프레임을 씌우는 건 약간 좀 부당하다고 봐요. 글쎄 공당의 대변인도 굉장히 무거운 자리지만은 경기지사도 경남지사도 엄청난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저기 자기 위기 관리를 대변인급보다 못했다는 거는 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그날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예. 날에 왔다 갔다 한 점이에요. 한번 연기한 거. 그렇죠. 진주에서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김경수 의원은 서울에 와서 불출마를 하겠다고 이제 하는. 소문이 그냥 기자실에 쫙 도는 거죠. 소문이 돌았죠. 그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진주에서 서울로 왜 왔다 갔다 합니까? 그리고 결국은 출마한다고 했어요. 예.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출마를 할 것인가 불출마를 할 것인가를 하루 사이에 이렇게 폭풍우처럼 왔다 갔다 하면은 선거에서 힘듭니다. 박 의원님. 네. 그건 아니, 맞아요? 그날의 혼란은 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예. 부인을 할 수가 없고요. 근데 본인도 실제 결단을 했다가 다시 그걸 당을 위해서 뒤집는데 저는 여기서 뭐가 보이느냐면 김경수의 이 당을 위한 헌신 고민. 하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원래 출마하려고 했던 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면 따놓은 당상이 아닌 자리에 예. 본인이 희생해서 나가는 거고 또 이거를 내가 나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이 사건과 예, 당을 분리시켜야 되겠구나라고 예.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다시 결심을 하게 되는 과정도 당의 요청이에요. 드루킹 사건만큼 복잡하네요. 자,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듣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아니, 우리 이주민 청장은 하나도 안 해요? 서울경찰청장도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허술한 수사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경찰이 수사를 해야지 수습을 네. 하고 다니면 어떡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요. 김경수 의원에게 더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양반이 된다. 이 청장. 네. 이 반성도 엄청 하셔야 되고 예. 오죽했으면 경찰청장이 말조심
그리고 뭐 저 경솔 이런 표현을 예. 써가면서 그러니까요. 질책을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분도 똑같아요. 야, 김경수 의원하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왜 모든 걸 김경수 아니 뒤집어 씌우시면 안 된다니까. 아니 뒤집어 씌운 게 아니라. 자 여기까지 오늘은 첫 단추론으로 네. 끝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두 분께 오늘의 노래 신청곡도 하나씩 받아놨는데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네. 좋은 신청곡 하나 뽑아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뉴스다 전효옥 작가 박영진 의원 전효옥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